알아 알아. 오늘 일부러 안 들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확인 잘하시고 이거 초점 다 끝냈어? 대표님 봐봐. 이거 일단 이거 주세요. 저희가 마음은 있는 걸 흘리는 거 알겠는데 마음과 다르게 걸다가 안 좋을 때가 있지. 그때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내가 과거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를 잘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진짜 오늘 사실 여기 사람 소리 못했어? 궁금하게 봤지? 약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쓰실 때도 글씨 조금 더 이러면 이게 무슨 글씨인가요? 선생님 그 싫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몰라. 그치 알아? 진짜 싫어했으면 아예 말도 안 걸어. 선생님 색깔에는 바로 색깔이가 못해요. 혹시 왜 나한테 색깔인 건 아니야? 줄여서 히즈라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 체크해주세요. 그럼 헤드가 뭐지? 동사 빈. 형용사 stick. 형용사 with. with. 땡. 다 같이 갈게요. with. 전치사 on. 전치사 storm. 명사 since. 전치사 this. warning.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한국팀 기억 갑니다. 78번 품사 with. have. felt.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왜? 누가 알려주면 쉬워. 누가 알려주는 건 쉬운데 나 혼자서 답으로 찾아가는 길을 나 혼자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야지 다른 문장이를 봤을 때도 내가 적용을 시켜서 아 맞아 그때 이렇게 찾았어. 그 답을 이렇게 찾아가면 돼. 이거를 내가 해봐야 돼. 알겠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선생님한테 근데 뭐라 그랬지? 이게 무슨 동사였지? 이쁜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이걸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얘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꾸 다른 친구들 한거 보면서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왜요? 여유롭게 있잖아요? 자꾸 갭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알겠지? 자 계속 가보시면 그 다음에 all day 누가 해요? 계속 그 피사팀이에요. all day 뭐라고? 그렇지, ADA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After a heavy breakfast. 그렇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를 좀 잘 찾아오셔야 돼요. 얘가 좀 어려웠을 거야. 명사 대비 부사지? 시간을 명사니까 부사화 됐군. 요거 기억하시고. 자, 하는 친구 갑시다. 79번. 주어 뭐야? You. 유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 뭐예요? Have known. Have known, 맞아요. 그러면 Mr. Harris. 네,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건 무시하세요, 지금. 부분 분석에서. 자, 그 다음에, for three years. For three years. for이 무슨 품사가 뭐였어? 아, ABS. 그렇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야? 전치사 뒤에 뭐예요? 명사.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전치사에 명사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전명구라 불렀지. 전명구는 문장 성분 역할을 못한다. 그래,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투 플러스 명사에 목적어 처리하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우도 맞췄다. 해석 처리하시면 Harris has lived in London for 10 years. 그 다음에 크리스는 런던에서 살아왔어요. 10년 동안. 이 말은 10년 전 과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뭐야? 런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 Has lived만 보고서. 근데 두 번째 문장은 Chris lived in London for 10 years. 크리스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살았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히스토리 중에서 10년이라는 생활을 런던에서 산 건 맞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 런던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 살 수도 있는 거고. 왜? 얘가 지금 과거 시제로 나와 있어. 지금, 그리고 어디, 지금 살고 있지도 않지. 애초에 과거 시제라는 건 현재 시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만 가지고, 고작 해제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지. 저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He's been sick. 무슨 뜻이야? He's been sick. 그는? 계속 아팠어. 왜냐면 드라마. 복통은. 복통으로 계속 아팠어. 배탈이 나가지고 장염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계속 복통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Since this morning. 아침부터 쭉. 아침부터 쭉 배앓이를 해왔어. 됐어? 아침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어떤 상태야? 계속 배가 아픈 상태라는 거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We have felt full. 오늘 계속 배가 불러. All day. 하루 쟁이. 하루 쟁이 그냥 배가 부는 상태라는 거야. After a heavy breakfast.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무거운 아침 식사라는 건 뭐예요? 너무 이렇게 많은 거. 아침을.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가지고 밥 두 공기에 된장찌개랑 막 이렇게 막 쌈 싸가지고 먹은 거야. 아침부터. 눈 딱 뜨자마자 삼겹살 굽는 소리에 냄새를. 씩씩한 소리에. 삼겹살. 하고 눈 떠가지고. 그때부터 쌈싸가지고 밥을 두 공기씩이나 먹고 막 된장찌개 밥 비벼 먹고 다 한 거지. 맛있지. 아, 맛은 있겠다. 근데 이러면 가벼운 식사야, 아니면 헤비한 식사야? 헤비한. 굉장히 헤비하지. 그래서 계속 배가 부르죠. 어떤 사람에게 가벼운 식사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나에게 가벼운 식사일 수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럼 가벼운 식사는 뭐라고 해요? 라이트 브렉퍼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의 브렉퍼스트는 우리가 헤비하게 잘 하는 거잖아요. 그냥 브렉퍼스트라고 하죠, 무슨? 그다음에 How long have you known Mr. Harris?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리스 씨를 알아왔니? 얼마나 오랫동안 해리스 씨를 알아왔니? For 3 years. 몇 년 동안? 3년 동안. 즉,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온 거겠지. 무슨 말인지 했어? 됐어?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개념 설명은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팀게임으로 여기랑 여기랑 시작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까지 다음 시간에 좀 나가볼 거야. 알겠지? 근데 주의할 점 얘들아 우리가 원래 몇 시까지 등원이야? 2시 반 2시 반 등원이지. 근데 더 일찍 오는 친구들 있어요. 보통 한 2시 정도까지 와서 일찍 자기 뭐 1시랑 2시쯤에 와가지고 그거는 화목조는 아니 뭐 지금 화목조는 중1이지. 근데 월수금은 선생님이 담당하는 친구들이 중2가 첫 타임이거든요. 근데 중2인데도 한 1시 반쯤에 와서 여유롭게 리스닝 채점 다 해놓고 숙제검사 받아야 될 거 딱딱 해서 책 한쪽에 올려놓고 자기 암기해야 될 거. 요즘 영작도 있고 단어도 있고 많잖아.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찍 일찍 와. 시간 맞춰서 오지 말고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도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세요. 알겠니? 네. 알겠냐 모르겠냐? 네. 그리고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리스닝 채점이에요. 다시 지금 그만 싸고 빨리 대답해. 진짜로 뭐 저기야 센수학 빨리 챙기시고요. 예. 빨리 챙기시고요. 자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리스닝 채점. 그리고 두 번째 리스닝 채점 끝내면 답지 가져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선생님이 한번 다른 선생님들 반에도 리스닝 답지 가져가는 데 없는지 한번 당부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답지가 모자라서 리스닝 답지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반납 늘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니? 네. 여기까지. 네.